안녕하세요. 존나 할짓 없어서 하는 단풍과 DK의 와우. 썰불기 타임라고 넣어야지. 눈치 제로 단풍아. 아니었나? 썰불기. 왜넌 소풍기라고 써있지? 야, 일단 네가 썰을 썰불기. 풀어봐. 타임. 자, 썰을 풀어볼게요. 여기 제 앞에 털실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털실의 이름은 썰입니다. 이제부터 풀어볼까요? 미안. 근데 너 진짜 재밌는 거썰 없어? 아, 그럼 최근에 사운드 볼티스를 한 썰을 알려드리죠. 두루두루두루. 두루두루두루. 자, 첫 번째 썰은 K가 최근에 사운드 볼티스를 했다는 사실인데요. 이게 왜 거의 충격적이냐? 모바일 게임은 말 그대로 모바일 게임이에요. 무조건이 가능한데, 제가 말하는 사운드 볼티스는 아케이드 게임, 한마디로 말하면 오락실 게임입니다. 멀리, 뒷멀리 나가가지고 동네 오락실까지 가서 500원을 넣고 플레이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근데 PK의 엄마는 PK가 게임을 못하게 하는 불구하고 사운드 볼티스를 시켜줬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공포에 빠졌는데요. 그 사건의 진상은 여기 있습니다. 책을 사기 위해 야오리 서점에 갔는데요. 그냥 그 야오리 서점 가까이에 오락실이 있었고, 누나랑 엄마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동안 저는 그냥 밖에 오락기기 좀 하게 500원 달라고 했고, 거기에 사운드 볼티스가 있었습니다. 자, 사운드 포지션 하면서 있던 썰도 풀을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멈출까요? 좀더 야, 좀더 풀어봐. 야, 근데 너그 따닥 소리 좀안 나게 해봐. 알았어. 일단 사운드 포지션을 딱 실행하니까 알수 없는 존나 많은 기운들 싱글싱글 뭔지도 모르겠는 씹떡같은 캐릭터 뻥뻥뻥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 말로 봤던 사운드 포지션인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500원을 쳐하려면 500원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500원을 넣었는데 500원을 넣었어요.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냥 그 플레이 버튼만 드리드리 누르고 있는 말인데 막 스타트 버튼을 누르라고 하는데 뭔 버튼을 눌러 스타트 버튼인지 몰라가지고 무슨 버튼이 스타트 버튼이지 하니까 스타트 버튼을 누르래. 그래서 뭐에 뭔 개소리인가 해서 한 10초간 멍 때리고 있는데 앞에 스타트 버튼이랑 파란색으로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거야. 아야, 재배친이구나. 딱 눌러서 게임을 시작했지. 그러니까 막 엄마 씹떡까지 생긴 여자 캐릭터 나와서 상징하는 캐릭터 뭔지 몰라서 존나게 긴 일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일본 이름이 나오긴 한데 존나 길어서 외울 수가 없어. 저와 함께 사운드 볼티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플레이 화면으로 넘어가. 자, 사운드 볼티스는 여기 나오는 휘는 액칩은 오브라고 해요. 오브는 저 흰색 버튼으로 누르는 거래요. 그걸 누가 보나 벽이. 자, 그럼 흰색 버튼을 눌러볼까요? 자, 여기 판정선이 있죠? 이 판정선은 크리티컬 라인이라고 해요. 영어로 적혀 있으면 실제 그렇게 모르면 병. 제가 이 이야기에 왔을 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나도 알아!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아직 떨어지는 중. 아, 씨발, 왜 이렇게 느려? 아직 떨어지는 중. 사운드 볼트에서 하는 그 사운드 볼트에서 도우미 잡자. 정말 잘했어요. 그렇게 인트로를 계속 들었다. 인트로 하는데 걸린 시간이 곡 플레이하는 시간보다 길었던 것 같아. 몇분 정도? 몇분 정도? 5분? 5분? 왜 이렇게 기냐? 그러니까 모든 사운드 볼텍스 머시기를 활용했어요. 우리 이 버튼만 이용해 뭐 음악을 어찌저찌 샬라샬라 일본어 뷰앙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야, 곡을 잠깐만. 고르래요. 어? 5분이면 있잖아. 살짝 좀, 이거 살짝 나 TMI인데, 살짝 내가, 너 이런 거 있냐? 살짝 나는 컵라면 먹을 때, 이거 뭐야? 살짝, 뭐지? 튀김라면. 그거, 물에 끓이고 있잖아. 살짝 좀 딱딱한 상태 있잖아. 조금 살짝 과자 같은 그런 상태. 그 상태에서 그냥 다 먹어버리거든? 자연스러운 거야. 맛있어. 그래. 그래서 근데 갑자기 친구들이 왜 튀어 나오지? 보면은 왜너 그렇게 먹느냐고 해. 근데 난 이렇게 너 먹으면 난 맛있다고 하면 하는데 친구들이 그럼 아무 말도 못해. 자연스러운 거야. 계속 썰 이어서 풀어. 그래가지고 드디어 곡을 시작하나 보다 했어. 그래서 곡을 골라야 되는데, 아니 내가 분명 유튜브에서 사운드 볼텍스라고 하면 겁나 내랑 익숙한 곡들이
많아. 막 내가 평소에는 모바일 게임에 수록돼 있는 뭐 아라감이라든지 프리덤 레이브라든지 하는 막 곡들이 있는데 막 내가 플레이를 하려는데 막 이름도 모르겠는 겁나 실적 같은 곡만 있는 거야. 아 뭐지 하고 막 두루루루루 돌려봤어. 뭐 언젠가 내가 원하는 곡이 나오겠지. 아니 근데 내가 몰라서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곡에서 뭐 ABC 순서라든지 난이도 순서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사운드볼에는 순서가 없는 것 같아. 아니 노브를 돌려가지고 난이도를 선택하거나 곡을 변경할 수 있는데 시간이 20초나 주어지더라고. 솔직히 말하자면 다른 꼬락기기 치고는 뭐냐 대기 시간을 많이 주는 편이었어. 곡 고르는 시간을. 아니 근데 아니 옆에서 그 사우드 버틱스가 기기가 두 개였거든? 바비드 웨이브랑 헤이븐 헤이븐? 헤이븐? 근데 아니 옆에서 아이라는 곡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 막 겁나 찰지게 하고 있는 거야. 뚜루루루루루 하면서 막 오버 찰지게 돌리고 있는데 오버란? 사우드 버틱스가 다른 리듬게임과 차원화 그 되는 게 꾹 누르는 리듬게임에서 꾹 누르는 홀드 타일 있지? 그거를 꾹 눌러 돌리는 게 아니라 끝에 약간 원판 같은 게 두 개 있단 말이야. 그럼 실제로는 꾹 누르는 타일이 옆으로 슥슥 움직이면 리듬게임 모바일에서는 손가락으로 움직여야 되잖아. 거기서 노브를 돌려가지고 그걸 처리해. 혁신적이지? 그래서 한꺼번에 확 돌리면 걔가 한꺼번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간이동. 근데 그걸 막 미친듯이 짬뽕해가지고 막 노브가 미음자로 나오는 거야. 뭐 무슨 짤거 아니야? 슉슉슉슉슉슉슉 해가지고 막 미음자 노브가 떨어지는데 또 그 옆에 있는 유저는 그걸 다 받아쳐. 하고 오 대단했어. 나를 넉넉히 바라보고 있는데 시간이 4초밖에 안 남았대. 다 됐다 싶어가지고 지금 내가 선택한 곡이 존나 재미없는 곡이었거든. 그래서 막 돌리면 아무 곡이라도 나오겠지 해서 4초 남았을 때 그냥 겁나 빠르게 왼쪽 노브를 돌렸어. 참고 이러면 안 됩니다. 노브 막 돌리면 오락실 사장님이 와서 혼내요. 혼났냐? 아 혼나지 않았어. 근데 그러면 안 되더라고. 나무위 키지 마. 그래서 곡이 딱 선명이 됐는데 하필 그 곡이 프리덤 라이브인 거야. 뭐야 겁나 익숙할 겁니다. 어, 나 분명 처음 해봐가지고 이지를 눌렀거든? 야. 프리덤 라이브가 나왔어. 왜? 데이터들 알고 있을 거고 나서 떴다시는데? 근데 난이도가 이지인 거야. 아, 그 게임 찾았는데 이지네? 아, 몰라 봐 이거. 처음 해보니까 이거 처음에 이지를 좀 찾아놨지 마. 실제 플레이 소리입니다. 아니, 실제 플레이한 거 아니고 플레이를 재현한 소리다. 에? 아, 치발 이지라네. 그래, 이지라네. 이지라네. 폭사당했고요. 저는 이지 구레벨에게 폭사당해서 페일드가 떴고 원래 500원에 3판까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 판에 날아갔습니다. 잘 가라 내 동전아. 야 근데 4초라며. 네? 4초 할 수 있는 시간이 4초였던 거야? 아니 90초인데 내가 옆 사람 거 멍하니 구경하느라 90초란 시간을 다 날려먹었어. 미친놈이야? 야 90초면 엄청 긴 시간인데. 아 그니까 엄청 길지. 그니까 사람아 긴 시간인데 넌 그 시간 놓쳐 어디다 써먹은 거냐? 아무튼 헤이븐 헤이브에서 프리덤 다이브를 했는데 프리덤 다이브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프리덤 다이브 하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플레이하는 도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86, 아니 84초 다, 아 86초 다 까먹어, 다 까먹었다고? 어허. 아무튼 프리덤 다이브 하는 도중에 짜증나서 중간에 나왔단 말이야. 근데 옆에서 바비드 웨이브에서 아이를 하던 곡이 아주 찰져 보여가지고 나도 아이를 하고 싶어가지고 곡을 찾고 있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저씨라기에는 고등학생처럼 보였는데 아무튼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아저씨 혹시 아이라는 수록곡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아 그 해금곡이야. 코나미 카드 만들어야 돼. 뭐라고? 이거 해금곡이야. 코나미 카드 만들어야 돼. 아 아케이드 오락실에 500원 내고 게임하겠다는데 뭘 그리 말이 맞지. 네 그래가지고 저는 또 계속 게임했습니다. 무려 90초 동안. 그런데 기적같이 아라감이라는 곡을 발견했고 아라감이 내가 알고 있는 곡이었죠. 와 내가 알고 있는 곡이다 해서 플레이를 했어요. 이번에는 아라감이 알아서 하는 문제도 괜찮으니까 익스퍼트로 플레이해봐야지.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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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드 컨셉이 약간 오디션 그런 건데 뒤졌어요. 야, 이 12분 안으로 영상 끊어줘라. 자, 이렇게 첫 번째 사람 끝났는데요. 뭐 12분 안에 영상 끊어서 하는 게뭔 소리냐? 지금 10분 동안 했거든. 첫 번째 소리?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빠이!